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 킥서브로 가는 지름길. 킥서브 제가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질 중에 가장 어려운 구질은 킥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브가 바로 슬라이스의 구질, 두 번째가 플랫, 세 번째가 킥, 이렇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킥이 어떻게 보면 최종 단계죠.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그만큼 스킬 능력 구사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내 몸에 접목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킥서브를 전달을 해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킥서브에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들을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브 연습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뒤쪽에 이렇게 가로로 놓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내 몸도 옆쪽을 보시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이 킥서브를 구사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윙의 궤적인데 라켓이 드랍이 되고 나서 이 버티캡이죠. 버티캡이 공을 히팅한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이 낮은 공에서 위로 올려주는 이 스윙의 궤적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연습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은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공을 손에 드시고, 의자는 등을 완전히 대지 마시고 끄트머리에 살짝 걸터앉아 주신다는 느낌으로 앉으시면 돼요. 버티캡이 공을 맞추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게 되면 라켓 헤드가 드랍된 상태에서 헤드가 끝이 올라가면서 공을 위로 쳐줄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토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타점에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핸드에서도 보면 타스핀을 걸 때 공이 떨어지는 리듬에 맞춰서 스핀이, 라켓 헤드가 올라가야 기본적인 타스핀이 형성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스핀을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토스의 위치는 내 머리 위. 아무래도 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그냥 스핀의 형성만 보여드리는 거지만, 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옆으로 스윙이 돌아가는 이 프로네이션을 주셔야 되거든요. 내전이죠. 근육이 안쪽으로 회전하는 내전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팩트의 구간, 우리가 쓰러져야 하는 임팩트의 구간은 왼손잡이 기준 5시에서 10시 방향으로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켓을 드랍 시킨 상태, 그리고 토스를 머리 위쪽 옆으로 스윙이, 그 이후에 공을 컨택해서 스핀을 형성시키고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뭐 내려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 올라가는 이 임팩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 컨택하는 데까지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카메라에서도 한번 보시죠. 자, 라켓을 드랍, 토스는 머리 위, 위로 컨택. 자, 라켓은 드랍, 토스는 머리 위, 컨택.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네트를, 처음에는 물론 제대로 형성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네트를 넘기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위로 이 스핀 형성을 해서 공을 자꾸 높게 멀리 보내신다 생각을 하시고 던져주시면 됩니다. 위로 드랍 후에 위로 공이 토스가 떨어질 때 컨택. 자, 오늘 이렇게 킥서브로 가는 첫 번째 단계, 흔히 쉽게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 기술 중에 유일하게 상대가 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던져서 내가 치는 기술이고, 포인트의 시작인 서브만큼 내가 서브의 확률을 높여야겠죠. 더블 폴트를 4개를 해서 내 파트너를 공을 하나도 못 치게 만드는
굉장히 나도 미안하고 파트너도 뻘쭘한 이런 상황이 안 생기시길 오늘은 1단계를 알려드렸고, 반응이 좋으면 이어서 요 다음 단계로 거쳐서 최종본이 완성이 되는 킥서브로 가는 지름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이 좋으면 2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